무지혈반증 그리고 소족지 질환인데 저는 무지혈반증은 들어봤는데 소족지 질환은 소족지? 처음 들어보네요. 네, 무지혈반증은 뭐 워낙 흔하고 여성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여러 가지 밸런스가 깨지면서 바깥쪽으로 휘는 것을 얘기하죠. 소족지 질환은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들 계시는데요. 네.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휘면 나머지 발가락들이 밀려서 옆으로 휠 수도 있고 저렇게 올라타는 교차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2번, 3번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길면 신발 안에서 계속 구부러진 채로 이제 앞쪽하고 부딪혀서 거기에 티눈이나 굳은살이 박힐 수도 있고요. 네. 엄지발가락과 마찬가지로 5번 발가락도 안으로 휘게 되면 네. 그 역시 그 부분도 튀어나와서 아프게 되는 소건망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자라면서 참 발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중에 맞는 신발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크시니까 키가 발도 네. 아니 키는 뭐 그렇지만 발만 커가지고 대발이거든요 대발이 우리 그렇죠 네.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군대 가서도 이제 워커가 맞는 것이 없으면 신발에 발을 맞추라고 예. 아. 군인 정신으로 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발 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심하다는 게 그렇지. 문제인 거죠 신발 불편하면 예.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변형도 변형이지만 이게 이제 점차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 티눈이나 굳은살 같은 것이 이제 같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이런 티눈이 극심한 통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티눈이나 굳은살 같은 것들 대개 이제 피부 질환으로 여기셔서 뭐 레이저 치료나 이런 티눈고 같은 것들을 많이들 그 시행해 보시는데 잘 낫지도 않을 뿐더러 우려스러운 것은 피부에 천공을 일으키거나 감염을 일으켜서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또한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 발을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그 엄지 효자예요 제가 조금 예. 살짝 그 엄지 발가락 이렇게 툭 튀어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엄마 발가락이 왜 튀어나왔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그 원인을 이렇게 튀어나온. 게 하는 데는 신발이 주범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무언가 때문에 이렇게 발가락, 엄지 발가락 쪽 뼈가 튀어나오는 겁니까? 그것 좀 알고 싶네요. 네, 저희들의 오랜 고민이었는데요. 저희가 네. 얼마 전에 그 재미난 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라고 전혀 신발을 신지 않는 그 종족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네. 당연히 그 이 신발을 신는 문명 여성들에 비해서 무지혈반증이 훨씬 적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신발과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신발을 전혀 신어보지도 않는 이런 여성분들도 드물게는 무지혈반증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신발 외에도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